일단은 얼굴 털 형성이 이제 15살, 12살에 형성되는데 입을 다물고 코를 쉬면서 위아래 상악과하게 맞으면서 일단 미인이 될수 있는 얼굴 털 형성이 되죠.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잠을 충분히 못 자세요. 예. 아, 그 정도가 괜찮은 겁니다. 이제 입을 벌리고 자면 아까 상악과하게 이제 틀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성형을 하더라도 견적이 크게 나오죠. 위아래 자체 틀이 깨졌기 때문에요. 단단하게 할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호르몬이 나올 때 성장호르몬은 밤에 나오니까 그때 상악하악을 딱 맞춰서 얼굴 균형 균형에 맞춰야 이제 예뻐지니까요.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여자들은 이제 피부 신경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입을 벌리고 자면 온갖 세균, 바이러스, 알러지는 입으로 들어오면서 계속 피부병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입에서는 이제 침이 이 세균을 잡아줄 수 있는 마지막 그렇죠. 보루인데 침은 밥 먹을 때만 나오고 숨을 쉬면 마르니까 자는 동안에 이제 구강하게 되면 이제 피부 알러지나 아토피도 이제 피부도 피부 미인이 될수 없고요. 그다음에 코로 쉬면 코에는 코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알러젠이나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게다 걸러집니다. 그래서 코로 쉬는 사람들은 코도 깨끗하고 피부도 예뻐지면서 또 수분이 함유되는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구강 호흡되면 에너지가 나오면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수분이 다 날아가거든요. 이제 피부가 건조해져 거칠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얼굴 털까지도 잠자는데 많이 관련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